남양입니다. 남양이고 소백산 바라보는 조망에 이런 금액 찾기란 사실 굉장히 불가능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계신 곳이 현장입니다. 현장 부동산 TV 공인중개사 유건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매물은 충북 단양군 어상천면 이면리에 위치한 주말농장 부지 추천 매물입니다. 컨테이너나 움막 갖다 놓고 지내셔도 무방한 토지니까요. 아주 싼값 찾으시는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계획관리 지역 319평입니다. 아주 저렴한 토지니까요. 영상 후반부에 공개되는 금액과 그리고 조망을 마지막 때 공개하겠습니다. 영상 후반부까지 꼭 봐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특징적인 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대로변에서 들어오는 아주 일부분이 이렇게 비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 구간이 뭐 트럭 한 대 들어가는 건 문제가 안 될 것 같고요. 차량이 다닌 흔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포장 구간이 잠깐 있고 다시 포장으로 바뀝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차량은 자체는 다니니까요. 교통 편의는 나쁠 게 없습니다. 다만 비포장 구간이 존재하는 거 있기 때문에요. 건축 허가는 불가한 걸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여기가 보시다시피 여기 도로에서 여기 보시면 옥수수밭 위 이 뜰개밭이 본 토지입니다. 219평 여기 자 지적도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와 저기 본 토지 약 5m에서 7m 정도는 보시다시피 비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동 자체는 뭐 불편함은 없습니다. 다만 비포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건축 허가가 안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는 뭐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차를 이쪽에다 주차도 가능합니다. 비포장길 트럭 같은 경우에는요. 사륜이나 그리고 언덕에 이렇게 보시다시피 토지가 언덕 위에 반듯하게 잘 생겼습니다. 현재 뜰개밭으로 사용 농사를 짓고 계시고요. 그리고 지적도 첨부해 드리겠지만 현재는 아주 좁게 길게 농사를 짓고 계시지만 이게 지적도로
보시면 좌우폭이 더 넓은 걸로 보입니다. 자, 제가 본터지 중앙까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재는 좀 길쭉하게 농사를 짓고 계시고 있지만 이쪽으로 또 땅이 더 경계면이 이쪽으로 더 들어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경계 확정 측량을 하시면 정확한 면적은 나옵니다. 근데 219평은 그대로입니다. 계획관리 지역이고요. 지목 자체는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여기 집터로 집이 존재했습니다. 보시다시피 현재는 길쭉하게 평탄하게 뜰개 농사를 짓고 있고요. 자, 조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정면에서 바라보는 곳이 저기 구름이 있는 곳이 소백산입니다. 소백산. 구름 쪽 있는 뒤편이 소백산 쪽이거든요. 남향입니다. 남향이고 소백산 바라보는 조망에 이런 금액 찾기란 사실 굉장히 불가능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아주 저렴하게 나왔으니까요. 주말 농장 또는 운막 컨테이너 설치하실 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저 정면에 대로변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로변과 가까이 있으니까요. 곁땡 편의가 좋고 싸게 지내실 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좋은 정보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감사합니다.